자, 이번에는 달마도님께서 오랜만입니다. SD바이오 센서인데요. 지금 13,400원에 10%. 약간 이제 손실권이고. 네.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나오길래 매수했습니다. 아, 매수하신 이유가 너무 귀여운데요. 야, 진짜 이 실생활에서 뭔가 피터 린치 같은 분이십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재확진자가. 진짜 요즘 그렇다. 맞아요, 예, 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예. 어쨌든 그걸 보고 사셨고, 바닷권에서 거래량도 늘어나는 듯한데, 그런가요? 그렇게, 예. 어쨌든 간,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네. 내용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재무제표 같은 거. 좀 지났잖아요. 코로나 이후라서.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뭔가 투자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요즘, 예, 수면에서, 수면 밑, 네. 수밑에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진단키트에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7월 초에 사셨을 것 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그래도 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홀딩을 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실적을 보면 사실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진단키트가 주력 수입이었는데, 이게 워낙 또 많이 내려왔잖아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네. 예. 뭐, 그래서, 뭐, 사실 얘네가 지금 뭐, 혈당 측정기 이런 것도 매출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진단키트 쪽에서 매출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이 회사 일별 대처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하기 위한 이 대차전과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제는 아, 바닥은 바닥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차전과 줄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최대 주주가 사실 최근에 또 공시를 봤더니 이제 주식수가 더 늘었습니다. 한 63%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공시를 보니까 69.35까지 늘려놨어요. 그 말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최대 주주도 지금 네. 바닥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번 달에 주가 변동성은 좀 있었어요. 예. 하지만 뭐 시장이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거지. 그래도 바닥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7월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기술적 되돌림에 배팅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일단 1차적으로는 15,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요. 네.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18,000원 정도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주요 매물대와 그리고 121선 저항을 앞두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이 정도 선으로 정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SD바이오 센서 관련해서 목표가 두 개로 나눠드렸습니다. 15,000원, 18,0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